이번 시간에는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날 버지니아 공대의 교내이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와 노리스홀 두 군데에서 순차적으로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바로 한국인 조승희로 밝혀졌고 사건 직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3일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3에서는 2007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에 대한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89년 결성된 미국의 록밴드 미스터 빅이 곡 샤인의 뮤직비디오 밑에 달린 댓글은 한글로 작성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노래와는 상관없는 제너럴 조라는 인물을 칭송하고 있었는데 그 칭송 대상은 15년 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였습니다. 당시 사망자 32명, 부상자 29명을 낸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군으로 칭해지고 심지어 아시아 인권 운동가 등으로 불리며 그를 교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영향으로 조승희가 아시아계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앙 물결이 퍼졌습니다. 이 음모론의 대표적인 내용은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조승희 한 명이 아니었다 였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유서도 없이 바로 사망한 조승희에게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있었던 것인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아서 음모론은 계속되었고 출연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승희는 단 9분 동안 61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명중률 80% 미스터리를 두고 여러 의혹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건 다음날 방송국에 배달된 조승희의 영상과 사진이 담긴 우편물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발송된 이스마일이란 이름의 우편물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승희가 직접 우편물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스마일이라는 제3의 조력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보도된 조승희는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의 총성을 입었는데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사는 조승희 스스로 세 발의 총을 쏠 수 없으므로 타살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에 조승희 뒤쪽에서 그의 머리를 쏜 제3의 공범이 존재했을 것이란 의견이 신빙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조승희의 첫 번째 충격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15분에 있었습니다. 조승희는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에 있던 에밀리 제인 힐셔의 방에 들어가 제일 먼저 총을 겨눴습니다. 그 뒤 총소리를 듣고 나온 기숙사 사감, 대학원생인 라이언 씨 클라크에게도 총을 쏴 즉사시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에밀리 힐셔는 충격을 받고도 살아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조승희가 에밀리를 먼저 사망하게 한 것은 여자친구라거나 조승희의 구애를 거부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경찰 측의 수사 결과 에밀리 힐셔는 조승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에밀리의 룸메이트인 헤더 하우가 7시 30분에 기숙사에 왔을 때는 이미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헤더 하우는 경찰관에게 에밀리의 남자친구인 카일 더닐이 2주 전에 총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걸 봤다고 증언하며 카일 더닐을 수배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칼 더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엉뚱한 사람을 잡는 동안
조승희는 2차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조승희가 두 번째 충격이 벌어질 때까지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한 편지와 사진을 넣은 소포를 MBC 방송국에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발송 시간은 오전 9시 1분으로 기록되었고 MBC 방송에서 보도한 조승희의 사진이 바로 소포에 들어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학교 측은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기숙사가 대학과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대한 비상사태를 발령하지는 않았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이때 당시 경찰관은 조승희가 에밀리아 라이언을 총으로 쏘고 도주한 걸로 판단하고 주변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뒤지게 됐습니다. 우체국에 다녀온 조승희는 배낭에 물건을 챙겨서 버지니아 공대 누리스홀로 갔습니다. 그가 챙긴 물건은 체인, 자물쇠, 망치, 전투나이프, 총, 발터 P22, 글록 19, 10에서 15발씩 들어있는 탄창 9개와 여분에 터난 400발이었습니다. 누리스홀로 향한 그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사슬로 칭칭 감아 자물쇠로 잠가놓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승희는 강의실을 돌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206호 강의실에서는 그를 막아서는 리뷰 교수를 쏘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충격을 해서 9명을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충격 직후 911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는 옆 강의실인 207호로 자리를 옮겨 크리스토퍼 강사를 포함하여 4명을 사망하게 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여러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총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책상과 칠판 등을 이용하여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공포에 떨었고 조승희는 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문 너머로 총을 난사해서 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는 총을 174발을 난사해서 이곳에서만 30명을 죽이고 2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망한 30명 중 28명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사망하였고 사망한 이들 모두 3발 이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211호 강의실에 있던 조승희는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조승희는 이전에 선택적 한목증과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많은 기간 동안 그는 치료와 특별교육 지원을 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지니아 공대에 등록했습니다. 연방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버지니아 공대는 조승희가 이전에 받은 진단이나 학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2005년 조승희는 2명의 여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버지니아주의 특별재판관은 조승희를 정신질환자로 선언하고 치료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총기 구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검토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된 주정부기관입니다. 사람들은 버지니아 공대 관리자들이 조승희의 정신병력과 함께 총기 구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사상자가 난 순간 수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조승희는 1999년에 발생한 콜롬비아 총기난사 사건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혹시라도 그 일을 우상화를 믿고 또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승희는 61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최악의 총기난사 범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